오늘도 핸드드립으로 마셔볼 거예요. 디카페인 원두인데다가 구입한 지 2주 정도? 2주 좀 안 돼가지고 커피빵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. 그라인더를 막 털었더니 원두 찌꺼기가 지저분하게 묻었어요. 진짜 신기한 게 커피는 첫한 모금 마시자마자 정신이 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기분 탓이겠지만. 제가 핸드드립에 입문을 하면서 캡슐 머신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. 한 2회 정도? 근데 제가 캡슐 머신이 두 대가 있잖아요. 두 대를 다 처분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, 근데 또 바쁘고 급할 때는 캡슐이 편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한 대만 두고 한 대는 처분을 할까? 처분을 하게 된다면 1, 2를 처분을 해야 될지 네스프레소를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고요. 또 1, 2 같은 경우는 맛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커피 맛이어가지고 내놓기가 좀 그렇고, 네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진짜 사용하기가 너무 편리하니까 에스프레소도 내놓기가 좀 제 마음이, 모르겠어요. 당분간은 두 개 다 안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언젠가는 한 대는 처분을 해야 되겠죠? 그럼 오늘도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. 안녕.